바로 넣어놓도록 하죠. 와. 우왕 정갈이라니. 진짜 멋있는 게 여기 헌터분들은 그냥 정글도 있죠. 정글도 그냥 하나로 다 끝냅니다. 사슴벌레 잡을 때도 그렇고 그냥 다 그냥 정글도 만능. 이게 바로 진짜 진정한 헌터죠. 오. 타란툴라. 타란툴라? 타란툴라가 들어있습니다. 와, 제 그토록 원하는. 근데 거미줄이 하나도 없었는데 어떻게 타란툴라가 나와? 오, 타란툴라 맞아. 오. 야, 어, 야, 여기 있습니다. 이제 인도네시아의 특산 종인데 우선은 꺼내 볼게요. 와, 제 생각엔 좀 정확한 거는 동정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와, 진짜 타란툴라 여기서 만나네. 형 통에 넣어야 되는데. 우선은 안 커시고 이 정도 사이즈면 아직 고등학생. 와, 여기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타란툴라 나왔어요 진짜. 와, 타란툴라를 이 자연에 와서 본 적이 지금 생애 처음인데. 와. 손에 올려보는 건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그래요? 예. 장갑 껴도요? 장갑 껴도 안 돼요. 얘네 뚫리기 때문에. 제가 전에 보여드렸던 이빨 여기 보이시죠? 이빨. 와. 이빨이 이만해요. 그래서 장갑이 100% 뚫립니다. 알고리 같죠? 이빨하고. 예. 스피니크스 from Java. 아, 여기 제가 니겔몸으로 추정을 했는데 스피니크러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 좀 아쉽지만은 이 친구라고 합니다. 야, 제집 성공. 자, 여러분들 지금 타란툴라랑 정갈이랑 잡아서 굉장히 신나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신나 있는데 아쉽지만 오늘 새로운 사슴벌레랑 장수풍뎅이를 보기 위해서 어제 등하 채집한 곳보다 좀 더 상 위로 올라가서 채집을 하려고 등산을 하고 있고 이따가 하산을 하면서 정갈 타란툴라 더 채집하려고 합니다. 어우, 힘드네. 그래도 무척 재밌고 중간중간 비가 와서 좀 습한 거 빼고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해외 채집을 이제 필리핀, 인도네시아를 이제 경험으로 삼아서 이제 태국, 베트남 등등 해가지고 해외 진출을 많이 할 예정이고,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것들을 댓글로 차근차근 써주시면 차후에 이제 계속 제가 준비를 해서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슴벌레 잡으러 갑시다. 갑시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이런 밑동을 보면은 사실 도끼 그리고 삽으로 땅을 파고 싶은 욕구가 마구마구 올라오는데요. 굉장히 아쉽네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풍경이 너무 좋네요. 이야, 굉장히 높아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여기 헌터분들이 가끔 비단벌레 잡으려고 이 정도 높이까지 되는 나무들을 탄다는 것이죠. 오, 우리 한국에서는 파이어 밀리패드로 분양하고 있는데 오, 만지면 손에서 냄새 나죠. 네. 굉장히 신기합니다. 와, 지금 앞뒤가 잘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 정중앙이 머리 쪽이고 여기 뒤가 항문이에요. 그 똥은 장수풍뎅이 똥처럼 동그란 친구인데 데려갈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자연에 다시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귀여워. 얘 머리 쪽이 더듬이가 킬링 포인트입니다. 짱 귀엽죠? 오! 저 여러분들 제가 그냥 심심해서 야 사슴벌레 치 애벌레 사슴벌레 부치 애벌레가 나왔어요. 오! 야, 여기 있는 거 역시나 사이즈가 큰 만큼 크네요. 뭐 세 마리밖에 없네. 보통 굉장히 단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오! 야, 이 성충 사부치 성충
야, 야, 여러분들 채집 너무 쉬운데요 이거? 조금 시간 지났더니 뷰세팔로스랑 사슴벌레 부치가 날라왔는데 둘이 싸워요. 방금까지 싸웠었는데. 오, 예. 와, 벌 너무 많아요. 오, 머니케이가 대형급이 왔네요. 오호, 야, 이쁘다. 어제 잡았지만서도 큰 애들 보면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안녕. 야, 오, 코카소스 날라왔어요, 여러분. 와, 우리 양박사님께서. 오, 큼직한 녀석이네요. 우와, 우와, 역시 오늘 새롭게 봐도 멋있습니다. 색도 멋있어요. 오, 태어난 지도 별로 안 된 것 같은데요? 힘이 좋아요. 오! 코카소스 상승포대 수컷이 날라왔습니다. 오, 굉장히 크고. 배꼽 안 나가게 되네. 이거, 와. 푸른님한테 넘겨야겠다. 조심스럽게 넘겨. 손톱깎이 당한다. 오케이. 성공한가? 와, 근데 힘 진짜 세네. 이틀째 첫 번째 코카소스입니다. 야, 색깔 진짜 이쁘다. 살아있네. 우와, 가운데 뿔 진짜 길다. 얘. 그죠. 유난히 긴 것 같아요. 진짜 잘생기네. 야. 와, 가운데 뿔 기가 막히네요, 진짜. 이게 코가 기니까 코가 막히는 거 아닌가요, 보든? 코가 막히고 기가 막히네요.